안녕하세요. 가터비 튜닝 급판왕의 이하나입니다. 비가 와 여름이에요 여러분. 진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면 휴가 갑니다. 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찍어놔야 돼요. 자, 이 차량은요 더뉴 K3 GT입니다. 별명이 풍뎅이. 풍뎅이, 똥파리 약간 요런 느낌. 2021년형 모델에다가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원래 차주가 첫 차로 K3 노멀을 삽니다. 근데 차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고장도 없고 가성비도 최고인데 출력이 좀 아쉽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차도 K3로 갑니다. 다만 K3 GT로 간 거죠. 자, 이 차량 에이버리 사틴 쿨틸 전체 랩핑을 했어요. 진짜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진짜 풍뎅이 등껍질 색깔? 되게 오묘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3M으로 유광 카본 본넷 랩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블랙과 초록의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틴팅도 튜닝으로 많이들 하세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딜러표 틴팅 했잖아요. 요즘은 틴팅도 기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색상도 여러 가지라서 맞추는데 제가 보니까 차주분이 틴팅 색깔까지도 랩핑하고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톤을 좀 통일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감각 있는 차주들이 있어. 색깔 맞추는데 색깔 저는 오늘 색깔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옷을 입냐면요 그냥 옷가게에 코디된 그대로 입어요. 왜냐? 저는 솔직히 진짜 폐고거든요. 폐고 필정고자 그래서 주로 세트로 입거나 아니면 옷가게에 코디된 위아래 그대로 하거나 이렇게 많이 옷을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래쪽에는 언유주얼 파츠 프론트댐으로 해서 짜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을 좀 열어볼 건데요. 차주가 생각보다 출력에 진심입니다. HKS 블로우벨브 해놨고요. ECU 고급유 매핑에다가 팝콘 매핑까지 해놨어요. HKS 10가나인 플러그까지요. 자, 이 차가 제원 마력이 204마력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30마력 정도까지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AFE 오픈읍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렌 쇼바 마운트 브라켓까지 해가지고 엔진룸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옆쪽으로 가시죠. 프리미엄 방향제 후디 예! 뭔 소리지? 한 개의 부품을 찍어내서 만드는 게 아닌 9개의 개별 부품으로 제작 후 조립하는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요. 덕분에 250개의 면의 반짝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K 순금 마감의 배지와 미세한 면분할로 블링블링 고급스러운 후디캣이 39,000원! 예쁘게 바란 게 아니에요. 국내 탑클래스 조향사가 만들어낸 고급스러운 향. 고급 향수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이 향. 반하실까요? 선물하실 분들 패키지도 예뻐야죠.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작품을 오마주한 예술적인 고급 패키지로 선물 오케이. 디자인도 향도 포장도 멋진 후디캣. 이하나 TV 특가 39,000원. 색상은 팬텀 크롭, 티탄 골드, 로즈 골드. 향은 5가지. 바로 아래 URL 클릭하세요. 자, 옆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사이드 댐은 앞쪽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언유주얼 파츠 들어가 있고요. 휠은 우리가 K3 튜닝카 보면서 좀 자주 봤던 휠이에요. 크로스 스피드 CR5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은 펠라 4P에다가 그리고 355mm 확장해놨고요. 하드론 G 패드까지 들어있습니다. 리어도 320mm 확장했고 디디고 패드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도 왜 크롬 죽이기를 해놨잖아요. 이 옆에서도 B필러, C필러에 크롬 죽이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풍뎅이 색깔의 블랙 요렇게 조화를 좀 해놨습니다. 3마일 머드가드 보이는데 이 머드가드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세차할 때 보면 달아놓자 안 달아놓자 티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쓱 보니까 어이구 요것도 사이드미러 카본을 해놨네요. 우리가 보면 보닛도 카본 했잖아요. 요렇게 톤온톤으로 맞춰줬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좀 낮잖아요, 여러분. 무본 단통식 서스를 달아놨는데 이게 단통식이 있고 복통식이 있어요. 복통식은 달리기 위주, 단통식은 승차감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주는 이 서스 작업을 바로 어제 했대요. 오늘 인천에서 촬영하러 용인까지 오면서 타고 와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승차감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은요, 일단 여기도 블랙으로 해서 이게 블랙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네, 유광 카본 트렁크 랩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어댐은 리어댐을 다른 다음에 그 차 풍뎅이 색깔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틴 쿨틸 랩핑을 해놨어요. 그리고 카본 윙은 알리에서 차주분이 직접 구입을 했대요. 알리발 카본 윙 달아놨습니다. 자, 배기 소리 들어볼까요? JSL 중통에다가 대분 퍼포먼스 가변 배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5파이 카본 듀얼 팁도 달아놨는데 요 카본 듀얼 팁도 알리발로 구입을 하셨대요. 그리고 대분 퍼포먼스 가변 배기로는 얘가 1호차라고 합니다. 오, 배기음 상당하죠? 실내로 왔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스티어링.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우와! 스피또! 뭐야, 차주분 이거를 끝까지 다 안 긁었어. 차주분 이거 왜 안 긁은 거예요? 당첨이 된 거라고? 우와! 아, 잠깐만. 이거 아, 천 원. 자, 실내는요. 스티어링 휠 알칸테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기어봉은 역시 레드 알칸테라로 요렇게 해서 또 톤온톤을 맞춰줬습니다. 앰비언트 들어가 있어요. 코더스 앰비언트 넣어놨고요. 그리고 벨트를 블루로 이렇게 컬러 벨트를 했어요. 요즘 안전벨트 튜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어우, 블루 색상 굉장히 시원하다. 어? 나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안녕하십니까. 미스 서울 지인 일린 없지. 경기도 년제. 경기도 진도 그럴 리 없지. 키가 160인데 아무튼. 자, 이 차량 하체 튜닝도 해놨는데 아, 리프트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튜온 패키지 강화 부싱 컨트롤 암 네오테크 스테빌라이저 해놨습니다. 자, 오늘 무더위 속을 뚫고 인천에서 와주신 우리 차주분. 차주분 부모님은 구미에 계시고요. 차주분은 인천에서 자취를 한대요. 제가 또 자취생 필수품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취생 필수품 JM그린에서 만든 아라리 쏙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냉동실을 정리할 수 있는 반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칸짜리는 과일이나 생선이나 국 같은 거 이렇게 그냥 퉁 넣어가지고 쏙 넣기 편하고요. 여섯 칸짜리는 이게 진짜 꿀인데 왜 찌개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파, 호박 이런 거, 마늘 다진 거 이런 거 그냥 칸칸칸칸 넣어가지고 얼렸다가 음식할 때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하기도 좋고요. 얼음 얼리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하고 있는 JM그린 아라리 쏙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또 멋진 풍뎅이 K3 GT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풍뎅풍뎅스럽고요. 초록이 가득한 우리 농장하고도 딱 어울리는 차량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의 차도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카톡 SULBAN 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하나 인스타그램 가시면 되고요. 차주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하나 인스타그램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뿅.